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예, 문병 갈까요? 배웠죠? 아프면 아픈 사람한테 예, 방문하는 것을 문병 가요. 그죠? 문병 간다고 해요. 아프면 예, 고생이에요. 집 떠나 보니까 집이 제일 편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의 예, 연장인데 반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 부분 배울 거예요. 저번에 배운 것 중에 방을 찾으려고, 하숙을 구하려고 하는 거 배웠는데 기억나요? 예. 베트남에는 하숙이 예,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보통 기숙사나 자취를 해요. 예. 기숙사나 자취를 해요. 하숙은 주인집에서 밥도 줘요. 예. 자취는 뭐예요? 스스로 밥을 해 먹어요. 예. 근데 하숙은 밥도 줘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하숙하고 자취는 예,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오늘은 외국 학생이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부터 공부할 건데 자, 여기 반값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반값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할때 뭐뭐라고 했어요? 공부했는데 예, 뭐뭐라고 했어요는 뭐예요? 예, 확인할 때 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간접 인용할 때 쓰죠? 얼마라고 하셨어요? 뭐뭐라고 하다, 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반값이 얼마냐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간접 인용, 예, 잔티에 봐, 공부했습니다. 예, 베트남의 날씨가 어떻대요? 베트남의 날씨가 어떻다고 해요? 지금 뭐 오늘의 날씨가 몇 도라고 해요? 뭐뭐라고 해요 앞에는 zengt 명사가 오죠? 예, 뭐뭐라고 하다 앞에 zengt 예, 명사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조금씩 다른데 예,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공부했으니까 오늘 보세요. 반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하는 부분인데요. 대화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자, 대화를 선생님과 해볼 테니까. 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단학과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드린 일본 학생인데요. 아, 집 때문에 전화한 학생이군요. 어서 들어와요. 네,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리 따라오세요. 이 방인데 어때요? 방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그런데 방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두 사람이 같이 쓰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 혼자 쓰면 40만 원을 내야 돼요. 이 동네 하숙비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근처라서 다 비슷할 거예요. 예, 대화가 좀 길죠? 예,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한번더 들어보면서 콩비트 모르는 단어는 예, 체크해 놓으세요.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드린 일본 학생인데요. 아, 집 때문에 전화한 학생이군요. 어서 들어와요. 네,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리 따라오세요. 이 방인데 어때요? 방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그런데 방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두 사람이 같이 쓰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 혼자 쓰면 40만 원을 내야 돼요. 이 동네 하숙비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근처라서 다 비슷할 거예요. 자, 들었어요? 예, 대화가 좀 기니까 잘 보세요. 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는 언제 써요? 예, 이렇게 놓고 하고, 아, 실례합니다. 예, 신로이? 예,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쓸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예, 실례합니다. 예, 많이 씁니다. 설렌 릭스. 예, 공손한 표현이에요. 자,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드린 일본 학생인데요. 일본 학생이에요. 일본 학생. 예, 일본은 어디예요? 옆반. 예, 일본 학생인데요. 전화로 연락드리다, 연락하다, 예, 연락하다, 린락. 연락드리다, 쪼 린락. 예, 연락드린 일본 학생인데요. 만약에, 베트남 학생이라면 누이테나 어떻게 얘기해요?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드린 베트남 학생인데요. 베트남 학생인데요. 자,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자, 누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베트남 학생인데요.
베트남 학생인데요. 며칠 전에 뭐인 했죠? 예,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드린 베트남 학생인데요. 알아요. 이런 뜻이죠. 알아요. 집 때문에 전화한 학생이군요. 집 때문에, 집 때문에 전화한 학생이군요. 어서 들어와요. 자, 들어오세요. 뭐예요? 바우디, 바우디. 예, 들어오세요. 자, 따라하세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예, 들어오다는, 바오의 뜻이고요. 네,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방좀할때 조문, 릭스. 예, 릭스의 표현이지만 콩콩 이응이야?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할수 있을까요? 예, 공손한 표현이에요. 예, 제가, 화장실 쓸수 있을까요? 화장실 뭐예요? 예, 화장실 쓸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전화 좀쓸수 있을까요? 예, 꽃에 쓰든 괜찮을 더 커마. 예, 전화 좀쓸수 있을까요? 예,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 구경하다는 뭐예요? 여기서는 예, 쌤의 뜻입니다. 쌤뽕 더 코마. 예, 방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일지. 예, 이리 따라오세요. 이리 따라오세요. 따라오다. 예, 태오엠, 태오찌, 태오, 태오찌, 태오꼬. 예,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태오꼬, 따라하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예, 자, 이리 따라오세요. 이 방인데 어때요? 예, 여기가 방인가 봐요. 보세요. 이 방인데 폭나이 태나 이 방인데 어때요? 방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방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밝다는 뭐예요? 예, 밝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밝다 반대말 어둡다죠. 어둡다. 자, 따라하세요. 어둡다. 예, 밝다. 방이 참 밝고 깨끗하다.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맞아요. 더럽다. 번. 예. 더럽다. 따라하세요. 더럽다. 더럽다. 방이 참은 뭐예요? 여기서 연방. 여기서는 음입니다. 자, 방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그런데 방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 방값이 모탕 바우니께 예, 한 달에 보통 얼마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 하숙은 보통 한 달에 짜띠엔, 예, 모이탕 짜띠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요. 그래서 그런데 방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두 사람이 같이 쓰면 두 사람이 같이 쓰다 쓰중 종료. 예, 같이 쓰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 25만 원. 예, 따라하세요. 25만 원. 25만 원. 예, 25만 원이고, 혼자 쓰면, 예, 쓰죽 문밍. 혼자 쓰면 40만 원을 파일자띠에 내야 해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쓰면, 두 사람이 같이 쓰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 예, 25만 원이고, 혼자 쓰면 40만 원을 내야 해요. 예, 혼자 쓰면 40만 원을 내야 해요. 비싸요? 예, 선생님 생각에는, 보통이에요. 예, 보통이에요. 근데, 40만 원을 혼자 내는 건, 비싸요. 예, 비싼 것 같아요. 예, 40만 원을 내야 해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동네, 하숙비는 뭐예요? 피, 예, 이거는 다, 예, 돈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숙비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배웠습니다. 그죠? 예, 딸기나 사과나 과일인 건 마찬가지예요. 뭐뭐나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베트남이 여름에 더운 건 마찬가지예요. 예, 여름에 더운 건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띵까마. 예, 정이 많은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는 뭐예요? 떡가. 예,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 동네는 원래 예, 랑의 뜻입니다. 이 동네. 예, 이 동네 하숙비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학교 근처라서 걷냐. 예, 지원 걷냐. 예, 학교 근처라서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할 거예요. 여기 학교 근처라서 한 사람이 쓰면 한 40만 원. 두 사람이 같이 쓰면 25만 원쯤 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선생님이 예, 이거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대답해 보세요. 자,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지금 다나카 씨가 아주머니하고 하는 대화인데, 지금 다나카 씨가, 예,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을 구하고 있어요. 다나카 씨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다나카 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일본 사람이에요? 네. 아, 선생님 일본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아,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았어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근데 다나카 씨는 왜 왔습니까? 자, 이 집에 왜 왔습니까? 예, 선생님, 이 다나카 씨는 지금 왜 여기에 왔습니까? 하숙방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숙을 구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다나카 씨가 구경한 방은 어때요? 방이 참 밝고 깨끗해요. 방이 참 밝고 깨끗해요. 만약에 반대라면 어떤 방이에요, 선생님? 방이 참 어둡고 더러워요. 방이 참 어둡고 더러워요. 선생님 어떤 방을 좋아해요? 물론 깨끗하고 밝고 넓은 방을 좋아합니다. 네, 밝고 넓고 깨끗한 방을 좋아해요. 예, 밝고 깨끗한 방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여기 하숙비는 얼마예요? 두 사람이 같이 쓰면 25만 원이고 혼자 쓰면 40만 원쯤 됩니다. 40만 원쯤 돼요. 선생님 비싼 거예요? 아니요, 보통이죠. 보통이에요. 근데 예, 40만 원 내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네, 혼자 쓰면. 혼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예, 혼자 쓰면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이 동네 하숙비는 집집마다 다릅니까? 집집마다 할 때 마다는 뭐예요? 뭐이냐? 집집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 동네에 하숙비가 집집마다 다릅니까? 아니요, 학교 근처라서 다 비슷합니다. 학교 근처라서 다 비슷해요. 동네마다 집값이 비슷해요. 동네마다. 그죠? 하노이하고 호치민. 하노이는 하노이에서 집값이 비슷해요. 호치민은 호치민에서 집값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집값이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대화를 했으니까 오늘 지금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자, 단어와 표현 중에서 첫 번째 하숙비인데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숙비. 하숙비. 하숙하고 자취는 달라요. 예, 그리고 기숙사 생활도 달라요. 자, 하숙비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자고 내는 돈을 하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숙비 할 때 비는 돈을 의미하니까 하숙은 원래 밥을 먹고 자고 내는 돈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는 하숙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기숙사나 자취를 많이 해요. 한국에는 학교 근처에 하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한국에는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밥을 해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숙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하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대학생들은 보통 기숙사나 자취를 해요. 하숙하면 비싸니까. 예, 하숙하면 비싸니까 보통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입장료. 자, 입장료는 들어갈 때 내는 돈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에 있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경복궁은 옛날에 왕이 살았던 곳이에요. 베트남에는 후에 가면 뭐 많잖아요. 민망, 뚜둑, 이런 왕들이 살았던 곳이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후에 가면 뚜둑왕, 민망, 왕 묘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요. 자, 이 묘는 랑이죠. 명 랑바가. 랑 묘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요. 입장료는 들어갈 때 내는 돈인데 입장료가 여기 뚜두방 들어갈 때 입장료가 비싸요. 선생님 기억에 한 5천동? 5천동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 5만동. 요즘에 외국인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입장료가 똑같아요. 그죠? 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5천동? 5천동이에요. 5천동은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아, 두 번째 보세요. 자, 연락. 연락은 뭐라 그랬어요? 연락하다. 연락을 주다. 드리다. 이거 잘못됐네. 연락을 주다, 연락을 드리다. 연락을 주다, 연락하다 쓸수 있습니다. 드리다는 뭐예요? 이 드리다는, 어른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응어일러나. 어른들 할때 쓰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연락을 드리다. 연락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방법. 펑까잉. 방법은 편지 또는 전화. 그렇게 전화로 연락할 수 있고, 편지로 연락을 할수 있어요. 연락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띵뜨가. 소식을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예문 한번 읽어주세요. 게이코 씨, 일본에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게이코 씨, 일본에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일본에 도착하다, 어디에 도착하다. 반대말은 뭐 있겠어요? 떠나다, 출발하다. 소파다. 출발하다죠. 도착하다, 라덴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면 일본에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꼭은 뭐예요? 짝짠. 꼭 연락 주세요.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드립니다. 자주 평소에나. 반대말은 뭐 있어요? 가끔. 따라하세요. 가끔. 가끔 편지를 드립니다. 가끔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다 전화를 하고 싶다. 무언고인디엔 토아이쪽 꼬아.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뭐뭐 할수 있을까요? 배웠죠? 선생님은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립니까? 아, 네. 자주 전화를 드립니다. 편지로 연락을 합니까? 편지는 쓰지 않습니다. 편지는 하지 않고 보통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네. 보통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화가 말지동, 그 핸드폰, 휴대폰이 다 사람마다 있으니까 전화가 편리해요. 그죠?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써서 연락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께 전화로 연락을 해요. 그죠? 베트남도 선생님 생각에는 똑같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단어 표현 세 번째. 자,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거리예요. 거리. 근데 이 서울 거리가 항상 복잡해요. 복잡해요. 사람이 많아요. 복잡해요. 사람이 많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복잡해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보세요. 자, 어디나, 누구나, 언제나, 무엇이나, 어느 것이나, 이거 공부하려고 그래요. 어디나 할 때는,
예, 이런 뜻인데 누구나 하면 먹겠어요.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예, 누구나 한국에 오고 싶어요. 예, 누구나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한국에 오고 싶어요. 아이나 꿍원 쌍 한국 예, 꼬둥컴 맞습니까? 예,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나 가고 싶어요. 예, 어디나 가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이 배가 고프니까 무엇이나 먹고 싶어요. 까이지나오 꿈안 돼. 예, 무엇이나 먹고 싶어요. 또는 언제나 예, 언제나 서울은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서울은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예, 언제나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자, 언제나 어디나 누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은 이제 하나씩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서울에는 어디나 사람이 많아요. 예, 언제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은 무엇이나 비싼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는 어디나 사람이 많아요. 예, 언제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은 무엇이나 비싼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서울에는 어디나 사람이 많아요. 어디나. 예. 너희나, 아, 이거 너희를 써도 될것 같아요. 너희나 꿈 니응어에. 어디나 사람이 많아요. 어디나 사람이 많아요. 예. 언제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나 룸나오 꿈 니응어에. 예. 언제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은 무엇이나 비싼 것 같아요. 무엇이나 예, 무엇이나 까이지나오. 예. 무엇이나 비싼 것 같아요. 무엇이나 비싼 것 같아요. 비싸다. 비싸다 싸다 반대말이에요. 무엇이나 비싼 것 같아요 하니까 베트남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베트남 사람은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베트남은 한국보다 물가가 예, 비싸지 않아요. 예,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오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예, 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옆반, 예, 일본에 가면 그렇게 생각해요. 테나, 어떻게요? 일본에는 무엇이나 비싸다고 생각해요. 예, 무엇이나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일본이 비싸기 때문에, 예, 한국보다 일본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누구나, 일본은 물가가 비싸요 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까? 베트남 사람은 한국에 오면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예, 진짜 비싸니까. 아이나 꿈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네 번째 단어와 표현 네 번째. 자, 무슨 이게 어느 것이나 무엇이나 이럴 때는 포트 부사의 뜻이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 근데 무슨 뭐뭐나 이렇게 할때 무슨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형용사형 표현인데 자, 여기 앞에서 이 니은이 형용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무엇이나 무슨 하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사가 있어야 돼요. 자잉뜻. 예, 명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꽃이나 좋아해요. 무슨 꽃 하면 뭐예요? 호화. 예, 꽃이나 좋아해요. 무슨 꽃이나 좋아해요. 예,
무슨 꽃 할 때 꽃은 자잉뜨죠. 그래서 무슨 꽃이나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저는 무슨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그래요? 저도 어느 나라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운동이나 다 잘해요. 저도요. 더구나 저는 어떤 운동이나 보는 것을 좋아해요. 자, 들었습니까? 자, 저는 무슨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무슨 음식 할 때 이 음식이 뭐예요? 생뜨. 예, 여기가 명사죠. 예, 생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다는 뭐예요? 떡과 다 잘 먹어요. 무슨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그래요? 저도, 예, 도는 뭐예요? 꿈태. 예, 저도 어느 나라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어느 나라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는 표현이죠. 그리고 저는 어떤 운동이나 다 잘해요. 운동은 뭐예요? 떡태. 예, 어떤 운동이나 다 잘해요. 어떤 운동, 예, 어떤 운동이나 다 잘해요. 저도요. 더구나, 예, 공부했습니다. 헌느, 어? 예, 더구나, 저는 어떤 운동이나 보는 것을 좋아해요. 보다는 뭐예요? 예, 어떤 운동이나 보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이나, 예,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있죠? 그 보는 것을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예, 축구 보는 거 좋아하죠? 예, 축구 보는 거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운동이나 좋아해요? 예, 선생님 생각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예, 축구는 어떤 경기나 좋아해요. 어떤 경기나 좋아해요. 예, 그리고 축구를 제일 좋아하니까, 예,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뭐나 뭐뭐 해요. 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무슨 꽃이나 좋아해요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꽃이나 다 좋아해요. 무슨 할 때는, 예, 여기 자잉뜨가 오죠? 예, 무슨 꽃이나 다 좋아해요. 무슨 운동이나 다 좋아해요. 무슨 운동이나 다 좋아해요. 어떤 꽃이나 다 좋아해요. 예, 이 의미할라 종령. 예,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나 좋아해요. 무슨 운동이나 좋아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무슨 꽃이나 좋아해요? 무슨 음식이나 잘 먹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나 좋아해요? 예, 무슨 노래? 노래는 뭐예요? 바이 하다. 예, 무슨 노래나 핫, 좋아해요? 여러분들 한국 노래는 무슨 노래나 좋아해요?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한국 노래 인기가 많아요. 베트남에서. 그죠? 그래서 무슨 노래나 좋아해요. 무슨 노래나 잘 불러요. 바이 하다. 잘 불러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이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다. 예, 똑같아. 그런 뜻이에요. 한국과 베트남인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 띵까마. 정이 많은 것은 다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다. 종이어 뭐,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런 뜻인데,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세요.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도쿄도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예,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예문 보세요.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다 뭐예요? 예, 더우잖아. 예, 다리가 아파요. 예, 디보니우. 예,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리가 아파요. 나도 똑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다, 스쿠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죠? 한국말을 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말을 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시험 보면 예,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험을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시험은 안 좋아하니까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건강이 예, 관종 건강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럼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없죠. 베트남에 선생님 베트남에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비슷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예,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고 베트남 사람들도 정이 많아요. 그리고 예, 음식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 음식도 비슷해요. 그리고 날씨도 예, 하노이는 날씨도 한국과 비슷해요. 예, 한국과 비슷해요. 그래서 예,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다음 단어 중에 단어 공부하는데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이거 띵아잉에서 왔습니다. 영어에서 왔는데 엘리베이터. 예. 이거 한국말로는 승강기라고 합니다. 예, 이 뜻이 두 개가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예, 크게 따라하세요. 엘리베이터. 예, 승강기. 승강기.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승강기 똑같아요. 예, 자, 따라하세요. 엘리베이터. 승강기. 베트남의 엘리베이터가 예, 뭐 호텔 이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예, 많아요. 그죠? 높은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박물관. 자, 박물관은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바로 호치민 박물관입니다. 호치민 박물관입니다. 바오땅 호치민. 예, 호치민 박물관입니다. 어딘지 알아요?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예,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박물관입니다. 예, 선생님이 여기 한 다섯 번쯤 갔어요. 예, 선생님은 여기 한 5번쯤 갔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호치민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갔어요? 지난 가을쯤에 갔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갔습니다. 호치민 박물관 어때요? 크고 깨끗했어요. 크고 깨끗해요. 예, 호치민 박물관에 가니까 크고 깨끗해요. 선생님이 지난 가을에 갔을 때 날씨는 어땠어요? 날씨가 굉장히 청명했어요. 날씨가 굉장히 맑았어요. 맑고 깨끗해요. 청명하다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청명하다. 예, 날씨가 아주 밝고 깨끗해요. 이게 선생님이 작년에 갔을 때가 11월 23일 이때 갔었는데 하노이에는 이때 날씨가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아요.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날씨가 아주 하늘이 파랗고 깨끗하고 맑아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박물관은 좋아해요? 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좋아해요. 이런 뜻인데 박물관인데 예문 보세요. 베트남의 큰 도시에는 호치민 박물관이 있어요.
네, 베트남의 큰 도시에는 호치민 박물관이 있어요. 호치민 시에도 호치민 박물관이 있어요. 하노이에도 호치민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하노이에서 호치민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다디죠. 예.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끼닝의 경험의 표현이죠. 저도 하노이에서 호치민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예, 박물관을 좋아해요. 예, 박물관을 좋아해요. 호치민 박물관도 가면 재밌어요. 예, 호치민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수 있어요. 그죠? 재밌어요. 그다음 보세요. 계약하다. 계약하다는 학교가 시작하다 뜻입니다. 계약하다. 이거는 계약하다는 예, 학교가 시작하다. 반대말이 뭐냐면 방학입니다. 예, 방학하다. 방학이 뭐예요? 예, 뭐 응이해, 그러니까 응이해 있죠? 방학하다. 방학하다의 반대말은 계약하다. 학교가 시작하다. 학교가 공부를 시작하다. 이건 다 학생의 입장에서 씁니다. 언제 계약해요? 언제 방학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꼬태 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세요. 오늘 방학했어요. 예, 오늘 방학했어요. 그럼 언제 계약이에요? 언제 계약해요? 계약하다 언제 다시 시작해요? 이런 뜻이에요. 3월 2일에 계약해요. 3월 2일에 계약해요. 따라하세요. 3월 2일. 3월 2일. 3월 2일에 계약해요. 한국은 보통 3월 2일에 계약해요. 받도합. 학교가 시작해요. 3월 2일에 그래서 입학식이 예, 많아요. 입학식. 학교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행사하는 입학식이 3월 2일에 많아요. 예, 3월 2일이 학교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베트남엔 학교가 탕진아 9월에 시작해요. 예, 학기가 9월에 시작해요. 한국은 탕바 3월에 시작합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달라요.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 한국은 3월에 시작해요. 3월에 계약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단어와 표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예, 연습은 여러분들 책에 있을 텐데, 자, 자, 책 보세요. 책에 보면 연습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49쪽. 예, 본문진. 예, 49쪽에 보세요. 자, 어제 사다 책. 얼마? 이건 뭐예요? 12,000원. 문장을 남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 비주, 예를 들면, 어제 산 책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뭐뭐라고 하다, 응해노이. 예, 따노이즈.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 책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엠응에노이. 근데 버이제 꾸엔조.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콩뱃진싹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호일라이 다시 물을 때 얼마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어제 산 책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얼마라고 하셨지요? 똑같아요. 예. 12,000원이라고 했어요. 12,000원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12,000원이라고 했어요. 꼬다 노이즈 뭐예요? 뭐의 하이닝 원 12,000원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비주 예를 들어 보세요. 방금 지나가다 분 누구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었어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예. 방금 지나간 분. 지나간 분할때이 지나간 분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죠. 지나간 분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예, 방금 지나가다. 예, 금방 지나가다. 똑같아요. 방금 지나간 분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예, 경제학과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경제학.
낀때, 예, 학낀때, 코학인데, 학은 뭐예요? 경제학과 할때 과는 코학인데, 예, 경제학과 자우스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뭐뭐라고, 누구라고 하셨지요? 누구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도서관 옆 건물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자, 이렇게 했는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선생님 이거 문장을 한번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거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도서관 옆의 건물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선생님이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도서관 옆에 건물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연습 두 번째 보세요. 자,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 김치예요. 김치. 한국의 김치예요. 이거는 배추 김치예요. 저가이. 예, 배추 김치예요. 배추 김치. 한국의 김치 종류가 많아요. 니울라이.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예, 총각 김치라고 해요. 총각 김치. 다 김치의 종류예요. 매워요. 그렇지만 맛있어요. 매워요. 그런데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요거 지금 먹다 음식 무엇 하고 이제 그림에 지금 이거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김치라고 했죠? 자, 보세요.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거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먹은 음식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에 보니까 김치라고 했어요. 예. 김치라고 했어요. 예. 지금 먹은 음식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김치라고 했어요. 예. 김치라고 했어요. 뭐뭐라고 하셨죠? 뭐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자, 한국 사람 김치를 좋아하다. 누구나. 누구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아이나 꿈루케.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지요? 예,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지요? 네, 한국 사람은 누구나 김치를 좋아해요. 누구나. 아이나 꿈루케 김치. 한국 사람은 누구나 김치를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은 누구나 냄을 좋아해요? 냄장. 냄장을 좋아해요? 예,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은 누구나 러우, 예, 음식 중에 이거 있죠? 러우. 러우를 좋아해요? 예, 이렇게 선생님 질문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건데, 한국의 산 아름답다, 어디나. 자, 한국의 산이 아름답다, 어디나.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사는 아름답지요? 대답은요? 네, 한국에 사는 어디나 아름다워요. 자, 보세요. 한국에 사는 어디나 한국에 사는 아름답지요? 네, 한국에 사는 어디나 아름다워요. 어디나 아름다워요. 자, 따라하세요. 어디나 아름다워요. 어디나 아름다워요. 예, 한국에 사는 어디나 아름다워요. 베트남은 어디나 아름다워요. 맞습니까?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베트남은 어디나 아름다워요. 예,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다음 연습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만들어 보세요. 학생들 시험을 싫어하다. 누구나. 호치민시는 덥다. 언제나. 예, 만들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던지 않아. 예, 간단해요. 자, 답을 볼게요. 짠. 네, 보세요.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하지요? 네, 학생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해요. 학생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해요. 예, 선생님도 시험은 싫어해요. 선생님도 시험은 싫어해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해요.
예, 또는 호치민 씨는 덥지요? 예, 네, 호치민 씨는 언제나 더워요. 예, 언제나 더워요. 호치민 씨는 언제나 더워요? 한국 사람들은 호치민 씨가 언제나 덥다고 생각해요. 예, 언제나 덥다고 생각해요. 쾅, 밤에도 30도쯤 되죠. 예, 평균 기온이 30도쯤 되는 거 항상 덥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덥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더워요. 예,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예, 봄과 가을에는 따뜻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축구를 잘하다. 여기에 만 들어갔는데요. 축구만 잘하세요. 뭐뭐만 할 때 만은 뭐예요? 예, 축구만 잘하세요. 아니요, 무슨 운동이나 다 잘해요. 무슨 운동이나, 예, 어떤 운동이나 다 잘해요. 무슨 운동이나 다 잘해요. 예, 축구만 잘하세요. 예, 아니요, 무슨 운동이나 다 잘해요. 알겠습니까? 자, 슬픈 영화 좋아하다. 이거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슬픈 영화만 좋아하세요? 아니요, 무슨 영화나 다 좋아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슬픈 영화만 좋아하세요? 아니요, 무슨 영화나 다 좋아해요. 슬픈 영화만 좋아하세요 하니까 아니요, 무슨 영화나 다 좋아해요. 예, 어떤 내용이나, 예, 둘중 어떤 내용이나 다 좋아해요. 영화는 다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수요일 괜찮다.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일만 괜찮아요? 아니요, 무슨 요일이나 다 괜찮아요. 자, 보세요. 문장. 수요일만 괜찮아요? 예, 수요일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요. 언제나 다 괜찮아요. 언제나 또는 똑같은 말, 무슨 말 있을까요? 예, 무슨 요일이나, 예, 똑같아요. 무슨 요일이나 다 괜찮아요. 예, 무슨 요일이나 다 괜찮아요. 예, 무슨 요일이나 다 괜찮아요. 무슨 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무슨 요일, 화요일, 무슨 요일이나 다 괜찮아요. 뜻은 언제나 다 괜찮아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사과 좋아하다.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네, 만들었어요? 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사과만 좋아하세요? 대답은요? 아니요, 과일은 다 좋아해요. 사과만 좋아하세요? 예, 사과만 좋아하세요 하니까 아니요. 사과는 어디에 속해요? 다 과일에 속하죠, 과일. 호박과. 예, 과일은 다 좋아해요. 사과만 좋아하세요? 아니요, 과일은 다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보기에서 맞는 단어를 찾아 여기 가로 안에 예, 써 넣는 건데 방금 뭐예요? 방금, 금방, 곧, 쌉 뜻이죠, 쌉. 더구나, 헌느어? 자, 굉장히, 젖의 뜻입니다, 젖. 곧은 뭐예요? 곧하고 방금은 뜻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쓰중 캉녀. 방금은 그 뭐예요? 꽈흐. 과거랑 같이 쓰고 곧은 예, 미래 표현하고 같이 씁니다. 미래 떡날. 예. 그 다음에 꼭, 짝짠. 예, 참, 할 때 참은, 예, 깜빡 잊어버려. 아, 참. 이렇게 생각났다. 참 쓰는 거죠. 자, 문장을 여기에 선생님이 만들어 놨는데, 예, 여러분들 이거 막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이 끝나면 집에 갈 거예요. 자, 다 일이 끝나다. 예, 일이 끝나다. 집에 갈 거예요. 그럼 답은? 예. 일이 끝나면 곧 집에 갈 거예요. 예. 금방 집에 갈 거예요. 주말에는 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공원은 뭐예요? 공비엔. 예. 그 주말에는 그 공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전유응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 빵은 여기 띄었어야 되죠. 이 빵. 빵이 뭐예요? 이 빵은 백미. 예. 자, 이 빵은 맞아요? 예, 이 빵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뭐예요? 방금 만든 빵이에요. 방금 만든 빵이에요. 그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했는데, 머머려고 하다는 뭐예요? 예, 그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예, 꼭 가려고 했는데, 예, 짝짝. 이 뜻이죠? 자, 꼭 가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선생님께 연락 드릴 일이 있는데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큰일이다. 예, 더구나 전화번호도 모른다. 예, 더구나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러니까 큰일이네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참 개이코 씨한테 전화 거는 걸 잊어버렸네. 예, 참 할 때는 이제 생각났다 할 때 참 씁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